자, 최근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와 연동돼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물론 이제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최근에 금리의 레벨 자체가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8%를 상회하고 있고 2년물, 그러니까 정책금리에 연동되는 단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5.2%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는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견고한 어떤 경기 흐름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완화된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다시 이제 시장금리 상승 압박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비로 0.7%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의 한 두 배 정도 높게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달 수치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결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에도 소비의 호조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애틀랜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5% 초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좀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 연준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좀 완화되는 측면, 그리고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파급 시차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좀 경기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사실은 뭐 연준도 기대하고 있고 시장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당분간 계속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지속 우려가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변수나 이벤트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형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이 실질적으로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근데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시장 금리는 인상한 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좀 긴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특히 이제 매파적, 과거에 매파적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이제 현재와 같은 어떤 흐름이 좀 지속이 되면 11월에 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번 주에도 뭐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이제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확장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유가가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유가를 좀 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좀 그 좀 투심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루 좀 살펴보면서 좀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